언론사별로 광고비와 구독료를 책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여주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신 게 별로 심각해요. 홍보 감사 담당관은 특히 더 중립성을 지키시고요. 공정하게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계의 입맛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 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행감에서 다뤄진 내용을 보면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특정 언론사에 몰아주기식으로 집행되는가 하면 의문스러운 행정예고 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홍보 예산을 소위 무수부리 형태로 좌지우지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방은 회의를 거쳐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모순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여주시 홍보감사 담당관 홍보팀의 홍보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취재 영상을 여과 없이 송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본방은 이와 관련한 제보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불효불급한 사안이 파악될 시에는 감사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 담당관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감사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단장관 박은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 의원님. 아, 먼저 제가 드린 요 그 촉지를 보시고요. 감사팀께서는 요 사실을 비교 분석해서 질문이 다 끝나기 전에, 왜냐면 두 페이지거든요. 두 페이지만 보시고 무엇이 제가 좀 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교 분석해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어려운 방향 파악을 하시죠? 네. 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의 정정보도 요청한 건이 연건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관점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언론은 언론인들이 정당하게 저희한테 저희 시경에 대한 것을 실대를 해서 보도한 것으로서 올해 정정 보도권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인천일보에 대한 보도 내용이 그 위에 머리 기사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상의해가지고 제가 정정 보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협회에서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도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0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그게 이제 요 감사 기간 이후. 감사 기간 이후 아닙니다. 5월 31일. 5월 31일? 네. 네. 그 이후에 들어간 내용은. 있습니다. 아, 그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정정보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구두를 했습니다. 구두를요? 일단 그 쓴 기사를 한 문서로 남기진 않고? 네. 그건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공문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첩여배기 행사를 진행했을 때 어느 방송사에 보도 요청을 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저기 농정과에서 농정과 결국 이제 농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해도 홍보과에서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전국 방송 요청하시고 6시 내 고향 이런데 요청하셔서 오셔서 홍보를 하셔야죠. 이천보다 여주산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전국 첫 벼백의 행사인데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런 행정을 하시면 무사 아니라고 하고 여주시가 이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되면 안 옵니다 사람들. 여주 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전국 첫 벼베기 행사인데 아무리 농정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홍보는 홍보까지 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보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하는 게 맞고 그거에 적절하게 공중파 케이블 이 또한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도 제가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방송 쪽에도 저희가 홍보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31개 시세체를 비교해 본 것과 결코 저희가 높으면 높았지 홍보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홍보과에서는 적극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면 여주시의 행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나 아니면 뭐 기획보도권이나 방송권을 제가 꼭 챙겨서 큰 여주시만의 큰 행사인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많이. 그 다음에 언론사별로 광고비와 구독료를 책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우리 여주시에 들어오는 우리 여주시를 상대로 하는 언론사가 한 120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이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곳에는 다 제가 줄 수는 없고 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원칙을 기준을 네. 말씀해달라고 네.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신문사를 관여하는 ABC 협회에서 발행하는 발행 부수 신문 발행 부수나 그다음에 언론사를 신문이 다 들어가는 신문 부수나 이런 거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지, 지방지, 우리 지역지 나름 저희가 모든 걸 고려해서 그다음에 또 시정 보도 건수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행정률을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뭐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마다 왜 도자기 축제를 신문에 해야지 방송에 해야지 지금 의원님 말씀할 때나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맞춰서 하면 좋은데 또 뭐 신문이 좋다 방송이 좋다 뭐 이런 거가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아니 금액 차이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금액이요? 예, 금액 네 어떤 방송사는 많이 주고 어떤 방송사는 적게 주고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문 부수나 그 다음에 발행 부수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전국으로 발행이 된다 이럴 때는 제가 전국지 같은 경우에는 한 55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근데 그 많이 나가는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방지 우리가 이제 경기도를 상대로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30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주시만 배분되는 우리 지역지 같은 거는 110, 120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입 대비 홍보 효과는 측정해 보셨습니까? 이제 그것도 신문의 기능이 되는 게 참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효과는 뭐 방송이 되는 데는 우리 여주 사람들이 다 안 봐도 그 외에 전국 사람이 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좋다고 저희 나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주시만 상대로 할 때는 여주시 신문에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상대로는 전국에 하는데 그 효과가 뭐 하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 큰 대표 축제 대표 행사 같은 거는 전국 신문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걸로 봐서 60만이 왔다 70만이 왔다 하는 걸로 봐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측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와 조사 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네, 언론별로 홍보 효과를 점검하고요. 홍보비 지출을 조정하고 있는지 효과를 점검하고 홍보 비용을 조절하고 있는지 잘하는 신문은 더 주고 못하는 신문은 깎고 이런 단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신문은 신문의 여주시 홍보는 꼭꼭 하는데 신문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신문은
발행 부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집집마다 가보면 신문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있습니다. 좀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한정미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발행 부수 그럼 그 부수를 채우기 위해서 혹시 관내 경로당의 신문 배급을 하고 있나요? 네,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 밴드나 인터넷 이런 걸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지 여주신문, 세종신문 뭐 이런 우리 지역지를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주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마을회관에 가서 신문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이 신문을 매일은 가서 못해보지만 가끔씩 출장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꼭 확인해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니까 신문이 오늘 배부가 됐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가 뭐 많을까지 뭐 그래서 그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 같은 때는 남자 어르신들이 아버님들이 많이 오니까는 돌아가면서 많이 보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신문이라는 게 그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어느 층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 작은 글씨를 보시는 분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을 깐다거나 냄비받침으로 쓰는 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배부만 하는 게 내가 신문을 보냈다고 해서 광고가 되었다. 뭐 정보를 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로 신문은 지역 우리 여주 지역지입니까? 그 전국지입니까? 네, 요 동부중앙신문하고 네. 하나로 신문하고는 광역지입니다. 여주 이천 양평 소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네. 광역지죠? 네, 네. 광역지죠. 네, 광역지가 네. 경로당의 두 개씩 들어가죠? 동부신문, 하나로신문 이런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도 뭐 부스에 발행해서 뭐 저기 뭐 신문 뭐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그 관내에서 알려지고 보는 거는 저는 지역신문이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광고비는 또 광역지 아닌 그 외의 신문이 더 많이 가는 걸로 보여져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는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신문이라는 게 우리 소식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남의 동네 경치도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여주신문, 세종신문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천 양평 것도 보시기 위해서 동부중앙, 그 다음에 하나로신문을 배부하듯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방지인 경우에 뭐 경인 경기 중부 뭐 기울다 뭐 몇 번 난다고 많이 주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문은 한 번이 발행되더라도 천만이 넘는 또 우리 여주시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조중동에 갔다 우리 여주시를 홍보할 때는 그 보는 층이 또 전국이 되기 때문에 또 전국에 알리는 또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소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계속 신문 관련돼서 질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기준이 ABC 협회 얘기하고 발행 부수, 신문 부수, 시정 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신문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어떤 점수제를 해서 이렇게 또 표가 있나요? 그렇어요? 네, 점수는 없고 저희가 ABC 협회에 매달 그 신문 발행 부수나 배부수를 제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 보고 네. 예, 평가를 하고 예, 그 홍보를 하신다. 네, 여기 이제 341페이지 보면 어떤 지금 특정 신문 얘기해도 되나요? 없어요? 어떤 신문은 도자기 축제할 때 그 세 번을 줬어요.
근데 그 옛날에 어떤 신문사는 그 도자기 축제 후에 금액을 그건 뺐어요. 이런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요거는 신문사별로 어떤 게 있냐면 지면도 있고 지면신문 매달 발행되는 지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두 가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문이 두 개인 거죠. 인터넷으로 나가는 신문이 있고 매일 발행되는 지면이 있고 이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대표 축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주시에 뭐 이게 처음 생긴 뭐 이슈 같은 거 뭐 국제 걸스카우트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로 홍보를 하게 해주면서 또 이렇게 금액을 110만 원 주고 220만 원 지면 거 따로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3번 같은 신문 같은 경우에는 도덕의 축제 때 지원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여기 그 지역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도덕의 축제 여기서는 지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 신문 같은데 그때는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 기준이 자꾸 지역지 신문에서도 계속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지도 보면 그 1, 2, 3 항목 보면 거기도 이런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금액 지원이 틀려지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그 입법 예고나 각종 고시 공고할 때 전국지에 딱 두 군데 신문만 지정이 되어 있죠? 그게 규정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다 틀립니다. 묘지를 공고를 한다. 우리가 도로만 할 때 묘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공고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법에 매일매일 나가는 1단지 2개에 2달 동안 하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많이 보는 신문에 이런 거를 거기다가 알릴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에서 일반지에다가 해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 부서더라고 공고가 나가는 부서하고 지금 한번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많이 보는 신문에다가 이런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그 답변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그 시정홍보 그 간담회죠. 시정홍보 간담회. 예, 그 간담회는 그 누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리더로서는. 예, 이거는 지금 시에서 시장님 시정홍보 하고 시장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청에서 한 거. 예, 이번 주에 몇 분 하셨죠?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작년, 2016년도에 이것도 예산을 따로 이렇게 세우죠? 홍보비, 그 다음에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900만 원 세웠다라던데? 이건 아직 세운 게 없고요. 이거는 그 간담회 쪽에. 다만 시세추진이. 아니, 간담회 쪽에 그 피해고 식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시세추진으로. 아, 네. 시장,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900만 원 세웠다 그랬는데, 뭐 네 번에 한, 여기도 있어요, 자료가. 그 식사 네 번 했는데 한 320만 원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책 사업 플러스건, 그럼 앞으로도 간담회가 남아있습니까, 그럼? 간담회도 이제 시정에, 시정도 필요하면은, 제가 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 네. 시책 사업비하고, 홍보 담당님도 그 업무 추진비가 있죠? 네, 지금 이제 부서 운영비라 예. 아, 그걸로 뭐 기자분들하고 간담회 안 하세요? 안 했어요? 한 번도? 네,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 네, 안 했습니다. 이제,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말, 공정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동안 담당관님이 여주 지역사의 행정 예고비 같은 거를 제대로 아주 정확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부장님이 이 질문을
예산 심의 때, 추경 때 항상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부의장님 정말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항상 부의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라 좋은 고견을 안 주시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해마다 지적을 당하면서도 못 고치고 계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아 부의장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면 오늘은 부의장님한테 좋은 고견을 듣고 행정예고 기준에 고견을 했든 우리가 지적을 했든 안 고치셨잖아요. 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네. 그래서 많은 의견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질문을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까? 네, 질문을 아까 서방권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보계 의원님 다 해주셨습니다. 이거 홍보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 기준 제가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보비 광고로는 신문사마다 축제 때마다 광고 낼 때 지급 일자가 어떻게 진행되죠? 네, 이것은 저희가 홍보비는 대표 축제 때, 뭐 이슈 때, 뭐 우리 여주시에 뭐 무슨 뭐 자랑거리나 뭐가 있을 때 합니다. 어떤 축제는 말씀 아까 드렸듯이 한 달 전에도 하고 시기성을 요하는 거는 뭐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많이도 하고 이렇게 그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시기 적절하게 홍보비를 배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지급을 하시냐고요? 광고나 지금 날짜를.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주고 그 다음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신문사별로 게재를 한 다음에 언론사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제가 언론재단으로 청구 들어온 금액을 주는 겁니다. 신문사별 주는 게 아니고 광고를 내주고. 광고를 내주고 뭐 축제가 끝나고 한 달 안에는 다 이게 지급이 되겠네요. 아니 한 달 안에 오는 것도 있고 몰리다 보니까 또 더 시위를 요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언론재단에서 청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급이 된 날짜가 있어요. 평창 올림픽이 언제 끝났죠? 2월 27일 네. 끝났습니다. 네네. 그러면 최소한도 홍보비가 네. 최소한도 홍보비가 4월 달까지 다 지급이 됐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다가 6월 25일 날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광고로가 나갔어요. 6월 25일 날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 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여기 보니까 뭐 3월 달에 주로 다 많이 나갔는데 3월 달에 나갔는데 이런 거는 예, 제가 언론재단에 가서 그때 청구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네. 뒤늦게 이렇게 그 담당관님 마음대로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절차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아까도 뭐 기획께서도 했듯이 청구 들어온 날짜가 그때그때 잘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언론재단에서 벌써 광고했으면은 우리 담당관님이 그 팀장님을 시켜서 그 부서 그 신문사마다 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추후로 왜 우리는 안 줬어 하니까 추후로 더 중급이 더 되냐고 이게 지금 현재 6월달에 가서 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재단에서 청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급 사항 같은 거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어느 한 달 안에 준다든가 그런 기준을 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 아니 2017년도 예산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이죠. 그때 행정예고비가 4억 9,885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실 때 승인해달라고 할 때 분명히
지방지와 지역지와 인터넷에 쓰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딱 세워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지나 지방지나 인터넷 요걸로 이 49,885만원을 쓰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곳에다도 또 쓰셨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곳에 쓴 것도 있습니다. 월간지하고 전문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왜 쓰셨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승인도 안 받았는데 월간지나 잡지 주시겠다고 승인 분명히 안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예고는 행정예고비를 하는 데는 아까 뭐 각종 언론 매체를 다 동원해서 시를 홍보하라고 그랬듯이 이 신문 같은 거는 부회장님 한 번 보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뭐 저기 부자기 축제나 오후날 축제 같은 거는 KTX 같은 그런 월간지에다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문도 그러면은 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 행정 예고비 말고 잡지나 저거를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안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고서 왜 여기다가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는 인터넷 지역지 지방지에다만 쓰겠다고 4억 8,885만 원이 올라왔는데 엉뚱한 데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행정 예고비를 책정했던 이 신문사들이 그런 대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덜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제 홍보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세분화 해가지고 잡지, 방송, 신문, 인터넷 이렇게 별도로 제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꼭 분야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지방지는 제일 많게는 4,950만 원까지 그 광고비, 행정 예고비가 나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꼴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역지에 얼마나 힘든 이 지역지한테는 어떻게 770만 원, 1320만 원, 880만 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어느 정도 그 메인신문, 지방지 메인신문 주는 거는 제가 많이 준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지역지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지 기자들 오락하잖아요 지금. 네, 4대 지방지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치가 되겠습니다. 4,900만 원인데 이제 2년치. 그리고 이 4대 지방지는 부장님 여기 보셨듯이 이 매달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배너 광고. 이 배너 광고가 들어가서 더 이거, 많은 거고. 이건가요? 네, 이거 매일 발행되는 거고 우리 지역신문은 주간이지 않습니까? 2년치가 아닙니다. 작년 5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올 7월 13일까지입니다. 이게 2년치입니까? 1년으로 봐야죠, 이건. 지역지하고 그 지방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형평성에 맞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를 홍보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여주 지역의 소식을 많이 전하는 지역지는 이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주고 여주를 제일 많이 싫은 사람은 지역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정말 공정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걸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홍보 담당관님이 5억이고 6억이고 4억이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싶은 대로 멋대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멋대로 쓰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행정 예고비 예산을 의해서 승인해달라고 할 때 분야별로 어디 신문을 ABC 부수대로 결정해서 좀 유명한 신문사는 더 주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사람은 좀 덜 주고 하더라도 그 ABC 수준으로 좀 이런 거를 좀 형평성 있게 좀 공정하게 광고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승인 받으러 뭉뚱그려서 뭐 4억 9,800 이렇게 가져오면 내년에 우리 예산 안 세워주기로 우리 의원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신문은 얼마, 경기신문은 얼마, 경희신문은 얼마, 인천신문은 얼마, 아니면은 여주신문, 여주시민신문 뭐 이렇게 하고 인터넷신문은 얼마 얼마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그랬을 때 언론인들도 바로 언론 전문 디필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담당관님 비유 맞추느라고 광고비 좀 으득가하고 언론인들이 눈치 보다가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올바른 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관님, 김홍자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네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지방지나 지역 인터넷이 아닌 서울 문화사, 투어 코리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거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 이런 거에다 돈은 진짜 여주의 광고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한 번 주더라도 뭐 650만원을 준다든가 440만원을 준다든가 770만원을 준다든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250만원을 준다든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내년에 해주시고요. 네, 방송하고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정예고비가 담당관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피와 땀이 섞인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보니까 담당관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덜 주고 이런 거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저격순으로 된 사람들 더 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공정하게 담당관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세종 인문도시 광고인데 발행 부수가 적은 중앙일보 광고비는 1250만 원을 줬고 발행 부수가 많은 조선일보는 770만 원인데 특정 신문에 480만 원이라 광고비를 더 줬는데 이거는 홍보 담당관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특히 주신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너가 있었네요, 배너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들어가는 배너비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네. 발행 부수가 적은 신문 아닙니까? 지금 이제 지방지로 가가지고 경기도로 해줍니다. 중앙신문? 네, 중앙일보예요. 중앙신문은 아직 중앙일보는 알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전국지입니다. 전국지인지 네. 아는데 네. 지금 조선일보보다는 중앙일보가 적게 나가잖아요, 발행부수가. 근데 거기는 왜 한 군데는 1250만원을 주고 한 군데는 770만원을 주냐고요? 발행부수가 더 많은 데는 770만원을 주고 이것도 담당관님 마음대로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고쳐주시고 네. 또 지역 인터넷 신문을 보면 남한경주스나 경기 미디어 신문이나 미디어 연합이나 새로운 신문 모두 평창 올림픽 여주 도자기 축제 2018년 신년 평생 학습 도시 모든 인터넷 신문에 110만 원씩 광고비를 줬어요. 110만 원씩. 그런데 지역지는 배제하고 양평에 있는 모 인터넷 신문에는 110만 원 주는 거를 220만 원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공나루 축제는 여주 인터넷 신문에 110만 원씩 줬는데 거기서 330만 원을 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간이 길다던가 아니면 두 번을 줬다던가 한번 제가 이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을 줬다던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을 줬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거는 기간이다 아니면 뭐 그리고 이거는
개업한 지 작년 7월이에요. 7월인가 6월에 개업했어요. 제가 알아요. 중앙 동부에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문에다가는 고공나루 같은 거 330만원, 각종 다 220만원씩. 여주는 남한강 뉴스나 미디어 신문이나 미디어 연합이나 새로운 신문이나 모두 평창올림픽 여주 도자기 축제 평생 학습 도시 모든 인터넷 신문에 110만원씩 줬습니다. 네, 이건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잖아요. 네, 지면은 저기 인터넷은 110만원, 지면은 220만원인데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나가는 남한강 뉴스가 인터넷이지 지면입니까? 네, 그거는 100씩. 네. YTN은 뭐예요? YPN은? 인터넷 아닙니까, 거기도? 양평 YTN은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거는 지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광고비를요, 그렇게 담당관이 마음대로, 여장사 마음대로처럼 그렇게 쓰라고 시민 혈세 낸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요. 제가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실무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고려하고 해서 했는데. 실무선에 했는데 네. 책임자는 누굽니까? 네, 그래, 그래서 저도 이 행정검사를 하면서 지금 주무신 말씀 하셨듯이 잡지, 인터넷, 지면 내년에는 중앙, 지방, 해고 없이 다 세밀하게 산출 근거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들을 저는 여주 인터넷 신문들을 무시했다고 봅니다. 줄라면 똑같이 주시지. 어떻게 양평 지역에 있는 신문은 그만이 주고 여주 지역 신문은 그렇게 완전히 광고비를 갖다 그런 식으로 줘서 여주 지역 신문을 소외를 시킵니까 그렇게? 하여튼 담당관님은 공무원 이번에 쓴 거 보면 시민 세금을 아주 편법으로 쓴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앙신문 아시죠? 중앙신문 개업한 지 몇 년 됐죠? 지방지로 갔죠? 지역지에서. 1년도 안 됐죠? 개업한 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업한 지, 개업한 데 다른 데 뭐 다른 신문은 뭐 몇십 년 된 사람들도 보통 지방지 같은데 뭐 660만원, 770만원 광고비 거의 이렇게 줬어요.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그 뭐 신문 부수도 아직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광고를 19번을 줬어요. 3,190만 원이나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네, 중앙신문도 메인신문이라면 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지방지로 가가지고 31개 신문에 전부 다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배너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배포가 됐습니다. 개업한 지 2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2017년 7월 13일서부터예요. 그럼 그전에는 광고비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여주 여주 중앙신문으로 네. 지역지로 나갔고 네. 그거는 여주 중앙신문은 여주 지역지서부터 개업한 숫자고 네. 여기는 작년 7월 13일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돈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광고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다 됐어요? 못됐어요? 그러다 중앙신문은 부장님 지역지로 하고 있다가 4월달부터 지방지로 간거죠. 지방지로 간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지는 끊고 그럼 다른 지방지들은 메인신문 빼고 다른 지방지들은 왜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1년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이게 공정하게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인터넷도 있고 지면도 있고 두 가지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하게 줬으면 줬다고 인정을 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정예고비가 정말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신문사마다 정말 행정예고비를 부적절하게 기준 없이 주는 거 이런 모순은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2019년 예산에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중앙지, 한국신문협회 부수, ABC 받은 곳부터 기준을 두고 공정하게 각각 신문사 얼마 광고비를 주겠다는 목을 정해서 예산대에 의해서 승인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광고비를 배분해준다면 신문 하시는 분들도 광고비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고 정론을 지필해 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신문사들이 정론을 지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신문 기자님들, 대표님들 불평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정말 공정하게 신문사마다 1년 계획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분야별로 꼭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년 연감이라는 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연감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 홍보 담당 감사 담당관 쪽에서는 인천연감 6건, 경기연감 10건, 경기 뉴스연감 10건, 기호사진연감 5건. 누가 보십니까? 저희 홍보실에 그 신문사에서 더 많은 영감을 누르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누가 보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실에 두면은 안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저희가 해마다 그래도 또 들어오는 부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열어봅니다. 경기 뉴스 영감 같은 보통 영감이 얼마죠? 20만원 거의 다 가죠. 예?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근데 이게 한 분만 있거나 두 분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비치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스가 한 부, 두 부도 아니고 열 부, 다섯 부, 여섯 부.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줄 알면서 왜 구입을 하십니까? 담당자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연방으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이 또한 중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으십니까? 여주시의원들의 그러면 이거는 뭐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지적당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이걸 지적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심지어는 다섯 분도 안 돼 열 분씩 구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마도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네, 무슨 누구의 선심성이거나 눈치 봐서 구입하는 이런 집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고견이고요. 또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구입해야 됩니다. 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무방비하게 지출되는 금에 대해서는 일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의원님 잠깐 쉬시고요. 우리 의장님이 발언하시겠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좀 쉬셨다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게 행정감사위원회 아닌데 지방자치법 50조의 의장은 의원의 출석하에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발언권을 특화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대책이 되고 있는 그 홍보비 의회에서는 지급 그 방법과 기준 등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지 같은 경우는 66만 원 인터넷, 그다음에 지역지 지변 110만 원, 그다음에 지방지 주요 220만 원, 지방지 일반 110만 원 등의 지급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3대 그 사진과 소통의 여주시가 들어오면서 그 의정 예고비 운영 계획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정 예고 지급 배전표를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점 50점에서 인터뷰 기사 건수, 자체 기사 건수, 카피를 하느냐 자체 기사를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주시의 보도자료 건수, 언론사 직원이 뭐 4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이런 거를 각각 10점씩 부여해가지고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에 의정 예고비를 지급한다 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신문 발행 부수비 유료 부수 감안하고 경기도 타 지자체 의정 예고비 비교해봐서 여주시 급여에 맞는 적정한 사이즈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관련 보도 건수 이거 특히 우선 고려하고 특정 언론사의 의정 예고비 편중 지향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지급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작년 다른 올해다라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저희 기준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의장님 좋은 의견 반드시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홍보비가 편중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정해주시는 그 안에 기준 안에 따라서 꼭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 감사 담당관님, 자꾸 이렇게 헌법 의혹 제기되고 있고 여러 한 분의 의혹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으면 저희들에서는 이 홍보 감사 담당관을 그 기간을 우리가 어느 분이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그 수혜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갑질을 당한다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그런 인상을 짊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 감사 담당관은 특히 더 중립성을 지키시고요, 공정하게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담당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홍보비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인이 120대가 넘는 그런 언론인이 여주시를 홍보해주겠다고 오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편법을 쓴다, 집중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네. 예, 그거는 뭐,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은,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이거를 주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까?